이건 진짜 과학이야. 여기는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올 때마다 놀라요. 향이 피어져 있어서 분위기가 차분하니 너무 좋아요.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분위기에 벌써 취해버려요. 홈 비스트로 카페 메뉴판입니다. 전 메뉴 비건이에요. 음식뿐만 아니고 술도 비건입니다. 이런 거 잘 없는데 되게 신기하죠? 와인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세상이 모두 와인이 비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? 이 친구는 홈의 가족인 별똥이에요. 가장 유명해요. 첫 번째 메뉴는 신선한 바질 페스토 플레이트. 신선한 과일이랑 채소들이 가득가득 올라와 있어요. 나 올리브 좋아하는데. 고마워. 엄마! 하나, 둘. 다음 메뉴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콩푸보이. 모두들 한 입 먹고 너무 맛있어서 충격받았어요. 진짜 속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바삭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양념이 잘 돼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. 이건 진짜 과학이야. 이건 진짜 과학이야. 다음 메뉴는 호세 타코입니다. 하고 있는 거야? 자, 홈에 오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? 제가 비건 음식 다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세상 맛있다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제가 그때 다 후회했다는 걸 느꼈어요. 여기는 진짜 세상 이런 거 그냥 너무 맛있죠. 지금 메뉴판 다시 볼 거예요. SK양? 아니 내 접시에 왜 아무것도 없냐 지금. 짜증난다고? 메뉴판 달라고? 내 접시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다들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날 지경이라고 합니다. 비빔밥 났어. 저희가 먹었거든요? 근데 이거 하나 더 시키고 싶고 이거 지금 저희가 먹었거든요? 이거 하나 더 시키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시키고 싶어요. 큰일 나요. 근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. 진짜 웃겨. 우리 돈 많이 법시다. 알겠죠? 솔직히 콩푸보 이거 다섯 개 시키고 싶어. 다섯 개. 진짜 이거는 다섯 개 있죠? 그냥... 아빠 똥아. 아빠. 똥아. 똥 나한테 관심이 없어.
많이 고추냐고.